자, 들으신 것처럼 선수들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학교에 내야 하는지 의심하면서도 이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선수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런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건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체조계의 유력 인사인 한국체대의 한 교수 이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한 체대 체조부를 거쳐 실업팀에 입단한 졸업생 수십 명을 일일이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조교들의 요구에 따라 입단 계약금의 10%가량을 송금했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디에 썼는지만 알고 싶어. 어디에 썼는지 설명은 안 해주던가요?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조교들은 후배들을 위해 공용품이나 단체복 같은 것들을 사는데 쓴다고 했는데 처음엔 침묵하던 선수들도 후배 대물림은 막아야겠다며 처음부터 이 설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단체복을 맞춰준다거나 근데 그게 그렇다 해도 그 액수가 훨씬 남는단 말이죠. 옷 해주는데 뭐 몇천만 원이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작 받은 게 없다고 말하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사입 없고 그렇다고 회식을 한번 했나? 아니에요. 선수들은 이런 부적절한 송금의 배후에 대한체조협회 임원으로 한국체조계에 영향력이 큰 체조부 A 교수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90%를 누가 쓸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교수님 말고는 없어요. 아, 야, 좋겠다. 이거 학교수가 먹을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냥 추측일 뿐인 거지. 교생들은 4년마다 바뀌신단 말이죠. 그럼 4년마다 교생들이 계속 그렇게 쓰는 없고. 취재진을 만난 A 교수는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며 일종의 기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받은 기금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학교도 어려울 때는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그런 거. 하지만 선수들은 기부 행위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엄마의 경사를 하려고 붙여달라니까 안 된다고 그랬대요. 안 되셨대요. 교수들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것은 공갈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체대 측은 이번 사안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